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페리페라에서 나잇 페리프렌즈 컬렉션이 출시됐는데요. 오늘 페리페라 신제품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요 여쿨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톤이 22호에서 23호 조금 어두운 편이기도 하고 여쿨이 제 워스트 퍼스널 컬러거든요. 근데 오늘 좀 뽀용뽀용 핑크핑크한 여쿨 메이크업을 좀 소화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톤업 쿠션을 아주 떡칠을 해봤어요.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나 글루타치온 좀 열심히 먹어야 될것 같아. 아무튼 간에 제품 리뷰와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가 신상 컬러가 출시됐는데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4호 쿨 블러쉬. 가격은 정가 28,000원이고요. 여쿨 추천 팔레트로 여쿨 라이트부터 여름 뮤트까지 여쿨 분들이라면 모두 찰떡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쿨핑크 모음집 팔레트예요. 저는 여쿨 했을 때딱 생각나는 컬러가 좀 채도 있는 뽀용한 핑크핑크한 컬러들이 생각이 나는데 4호 쿨블러쉬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는 섀도우 89, 블러셔 29, 가운데 엄청 예쁜 하트 하이라이터, 그리고 하트 하이라이터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까지 구성된 만능 팔레트고요. 팔레트 좌우로 각각 다른 두 가지 무드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지금 오랜만에 메이크업이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상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뽀얀 연핑크 컬러 매트 섀도우 사용해서 눈두덩에 여리여리 핑크빛부터 깔아줄게요. 눈두덩 넓은 영역에 블렌딩해서 발라줍니다. 채도감 있는 핑크 컬러에 포인트 펄이 콕콕 박힌 매트 펄 섀도우. 매트 펄 섀도우들 브러쉬 사용했을 때 펄감 잘안 얹어지는데 요거는 펄감이 되게 잘 얹어지더라고요. 쌍꺼풀 안쪽 좁은 영역에 메인 핑크 컬러 깔아줍니다. 언더에는 뒷부분 위주로 포인트 핑크 컬러 넣어줄게요. 벌써부터 여쿨 핑크 느낌 낭낭하죠? 눈두덩 베이스로 깔아줬던 라이트한 연 핑크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한번 밝혀줄게요. 짙은 쿨 브라운 매트 섀도우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줄 건데요. 꽤 짙은 브라운 컬러라 아이라이너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뭉툭하게 발린 부분은 손톱으로 살짝 정리해줄게요. 하트 하이라이터 안쪽에 있는 퍼플 핑크 컬러 언더 포인트로 넣어줄 건데요.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서 뒤트임 라인처럼 핑크 컬러 넣어주겠습니다. 영롱한 화이트 하이라이터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와 애교살에 하이라이터 넣어줄게요. 자연스럽고 맑은 하이라이터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뷰러로 속눈썹 꼼꼼하게 찝어주고 깔끔한 블랙 컬러 마스카라 사용해서 속눈썹 컬링 해줄게요. 딥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 눈 점막 채워주고 아이라인 조금 더 깔끔하고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뽀용뽀용 핑크핑크한 쿨 블러쉬 여쿨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팔레트에 있는 두 가지 블러셔 중좀더 채도 높은 핑크 컬러 블러셔로 볼 앞쪽부터 가로로 블러셔 넣어줄게요.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코끝과 입술 위, 턱끝에도 살짝씩 터치해줄게요. 하트 하이라이터 두 가지 컬러 섞어서 하이라이터 넣어줄 건데요. 믹스해서 사용했을 때이 핑크 빔이 생각보다 더잘 보이더라고요. 광대 위와 코끝, 콧대에 하이라이터 넣어줄게요. 립은 페리페라 신상 오버블러 틴트 발라줄 건데 쿨톤 베이스 컬러 2호 나눔쿨로 입술 전체적으로 블렌딩해서 깔아줄게요. 요거 단독으로 발색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술 안쪽엔 쿨톤 포인트 컬러 3호 핑트 체크 발라줄게요. 저는 채도감이 좀잘 받는 편이어서 그런지 포인트 컬러 넣어주니까 훨씬 입체감 있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페리페라 나잇 페리프렌즈 컬렉션 사용한 뽀용 여쿨 핑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평소에 자주 해보지 않았던 핑크 메이크업에 여쿨이 워스트 퍼스널 컬러다 보니까 살짝 쫄았었는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뽀용뽀송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상 리뷰 이어서 해보자면 잉크무드 글로이 밤세 가지 컬러가 추가로 출시됐는데요. 가격은 정가 13,000원. 이렇게 쫀쫀한 제형의 유리알 광택감의 스틱 타입 제품이고요. 나잇 페리프렌즈 컬렉션 패키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8호 쿨쿨 코랄은 봄웜부터 갈웜까지 웜톤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맑은 소프티 코랄 컬러고요. 9호 핑물리에는 라이트한 여쿨 핑크 컬러. 맑은 핑크 컬러가 쫀쫀한 유리알 제형과 만나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청순한 느낌을 더해주는 컬러예요. 10호 로지아워는 톤다운된 자줏빛 로즈 컬러인데요. 너무 딥하지 않고 좀 적당한 채도,
적당한 명도로 분위기 있는 로즈립을 연출해주는 컬러예요.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밤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어서 편하게 덧바르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3종이 새롭게 출시됐는데 정가 만원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는 블러셔예요. 이게 블러셔뿐만 아니라 톤 코렉팅, 톤업도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1호 구름 속 생기 핑크는 페일한 블루 컬러부터 라이트한 핑크 컬러로 그라데이션 돼 있는 제품인데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0호가 무펄로 재출시된 제품이라고 해요. 2호 발그레한 피치는 페일한 라벤더 컬러부터 애프리코 피치 컬러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 쿨한 라벤더 컬러로는 톤 코렉팅이 가능하고 애프리코 피치 컬러와 믹스한 컬러는 블러셔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3호 무드 충전 로즈는 뮤트한 베이지 컬러부터 차분한 로즈 컬러로 그라데이션 돼 있는데요. 유일하게 웜톤 컬러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이 맑게 물든 커스텀 치크 되게 신기하고 예뻤는데 사실 저는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다 보니까 제 피부 위에서는 블러셔처럼 이제 컬러가 좀 잘 보이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블러셔보다는 톤 코렉팅 파우더 정도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신상 슈가 트윙클 듀이 아이스틱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됐는데요. 가격은 정가 만원. 이렇게 한쪽에는 애교살 컨실러, 반대쪽에는 애교살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6호 쉬어 블러링은 웜 살구 컬러로 골드핑크 글리터들이 콕콕 박혀있더라고요. 베이스 컬러가 너무 라이트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빛내줄 수 있는 컬러예요. 7호 핑크 립네는 쿨 핑크 컬러. 쿨톤 찰떡 쿨 핑크빔 애교살 스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완벽한 쿨 핑크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핑크에 가깝더라고요. 자연스러운 핑크빛 애교살 스틱이에요. 애교살 컨실러도 6호 쉬어 블러링에는 웜 베이지, 7호 핑크 린넨에는 쿨 베이지 컬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두 가지 컬러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라이트한 스킨톤 컨실러에 발림성이 부드러워서 이제 스틱 글리터 사용하기 전에 애교살을 한번 밝혀주거나 뒤트임이나 아이메이크업 정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컨실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리페라에서 진짜 또 엄청 예쁜 신상 립이 나왔는데 오버블러 틴트 7가지 컬러. 가격은 정가 12,000원이고요. 이 블러 제형과 잘 어울리는 보들보들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잘린 보송한 어플리케이터인데 안쪽에 살짝 홈이 파져 있어서 이 블러 제형을 떠바르듯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예요. 얇게 펴바를수록 보송해지는 제형과 찰떡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어플리케이터에 묻어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적게 묻어나오다 보니까 양 조절이 좀 쉬운 제품이고 이 사선으로 잘린 부분으로 바르고 반대쪽으로 블렌딩해서 펴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신상으로 나온 립 제품이기 때문에 7가지 컬러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출시가 됐는데요. 웜톤 베이스 컬러, 생기있는 누드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1호 웜베서더, 차분한 로지빛 쿨톤 베이스 핑크 컬러, 2호 나는 쿨로, 여쿨 포인트 립 추천 차분한 체리 핑크 컬러, 3호 핑크 체리, 봄웜 추천 보송하고 차분한 코랄 컬러, 4호 코랄 랄라, 가을웜 추천 빈티지 레드 컬러, 5호 도토 감성, 분위기 있게 사용하기 좋은 차분한 뮤트 컬러, 6호 모브 트리밍, 겨쿨 추천 채도감 있는 딥 플럼 컬러, 7호 쿨려치기. 이 7가지 컬러가 베이스 컬러 두 컬러 제외하고는 좀 퍼스널 컬러의 대표 컬러 같은 컬러들로 출시가 됐는데 이제 보송하게 살짝 눌리는 제형과 만나서 그런지 한 톤씩 조금 더 차분해진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좀 차분하고 보송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러립이에요. 페리페라 오버블러 틴트 착색이 옅거나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착색이 생각보다 짙더라고요. 이 블러 제형의 입자가 입술 사이사이를 좀 얇게 메꿔줘서 지속력도 꽤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오늘 페리페라 나잇 페리프렌즈 컬렉션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면서 페리페라 신상 립도 함께 발라보면서 통그로 여쿨 메이크업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